광주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근로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도로 싱크홀에 자동차가 빠져 차체 일부가 파손되는 등 어제 하루 광주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건축 자재에 깔려 있는 근로자를 들것에 실어 구조합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9살 박모 씨 등 2명이 천장 마감재에 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천장 위쪽에서 공조 설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무게를 천장이 견디지 못하면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북구청은 천장 무게를 받치는 고정판이 설계도 면대로 설치가 됐는지 등 부실공사 여부와 함께 현장 소장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작업을 하고 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위에 쪽에가 지금 뭔가 공사가 조금 초라한 부분, 한 부분이 있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못 이기면, 여기 못 이기면 이렇게 찾아보자. 이에 앞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지름 1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차체 일부가 파손됐고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시와 남구청은 우수관에서 물이 새면서 지반이 유실돼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2시 30분쯤에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실험실에서 불이 나 학생 4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암모니아 농도 측정을 하다 불이 났다는 학생들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